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희종입니다. 오늘 이순철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살펴볼 팀은 스토브 리그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예,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일단 먼저 지난 시즌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3승 2무 69패로 6위를 기록했고요. 팀 평균 자책점이 5위. 선발보다는 불펜에서의 기록이 많이 좋았고요. 팀 타율이 2위. 예, 우승팀이었던 LG 트윈스에 이어서 2할 7푼 6리로 아주 좋은 예, 성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적은 6위를 차지했는데 부상도 많았죠. 기아 타이거즈 지난 시즌 예, 한 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 외국인 투수요? 아, 외국인 투수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근데 외국인 투수들만 예. 꾸준히 한 시즌을 로테이션 돌아졌다고 한다면 기아는 5위가 아니라 예. 그 위 계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 시즌들에 보면 참 이 외국인 투수들이 제대로 예, 성적을 냈던 경우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 시즌이었고 일단은 예, 인앤아웃부터 살펴드리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감독이 바뀌었고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영입이 됐습니다.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그리고 방출됐던 서건창 선수를 영입한 기아 타이거즈고요.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형범, 고명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됐고 얘기가 돌았던 이 감독에 대한 부분 이범호 감독이 취임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이제 야구 팬분들은 이범호 감독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걱정거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한 줄 평에 아 외국인 투수요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는 외국인 투수만 와서 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감독이 한 경기를 하는 데서 크게 무슨 개입을 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적은 팀이에요. 예. 전력이 그만큼 두껍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감독이 선수단의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가느냐 예. 이 숙제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한 경기를 하는 데서 개입을 하는 것이 한 두세 번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선수단 관리만 잘하면 뭐 감독이 경험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없다. 예. 선수단 전력이 떨어져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그 우승 뭐 감독의 경험, 우승 경험 모든 걸 좀 끌어올려 줘야 되니까. 예. 그런데 기아는 지금 올 시즌에 가장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그 선수의 어떤 뎁스를 같이 예.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아까 유희준 캐스터가 이야기했던 뭐 서건창 선수라든지 예. 여러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예. 그래서 감독이 이범호 감독이 원 부분에서 오히려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다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수들 팀 전력으로 다 커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범호 감독에 대한 기대가 상당할 것 같은 예, 기아 타이거즈. 전력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 FA였던 지난 시즌 끝나고 FA였던 김선빈 선수와 고중욱 선수는 예, 잔류를 했고요. 영입돼 있는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두 외국인 투수. 이 두 투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 시범 경기 통해서 일단 윌크로 선수는 어느 정도 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네일 선수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윌크로 선수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작년 시즌에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올 시즌에 KBO에 들어와서 시즌을 치르는 동안에 부상을 과연 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질 것 예. 같아요. 윌크로 선수는. 그런데 네일 선수는 또 선발 투수를 젊을 때 하다가 작년 시즌 몇 년간 선발 투수를 안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연 선발 투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 이런 데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일 선수는 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예.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하려면 체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돼요. 던지는 체력이 뒷받침이 네.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크로우 선수는 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 경험이 있는 선수여요. 그러니까 크게 뭐 움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상이 과연 네.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그 숙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아가 안정적으로
그런 시절에 갈 수 있는 전력을 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고 한다면 또다시 기아는 이제 또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지난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마운드의 평균 자책점은 4.38로 KBO 리그에서 9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투수가 시즌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이미 웨이버 공시가 됐었고 교체된 투수들도 팀 성적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한껏 지금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요. 기아가 두 외국인 선수에게 거는 기대도 크지만 양현종 선수가 작년에 10승을 하지 못해서 떨어져 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이유리 선수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승수를 조금 더 많이 더 쌓아줘야 돼요. 예. 그래야 상대가 기아 타이거즈를 조금 더 겁을 내면서 경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팀이 될 거예요. 이 외국인 투수가 두 투수가 조금 약간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리 선수마저도 작년처럼 5회 이전에 투구수 많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양현종 선수 좀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올라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작년만큼의 승수를 쌓는다고 하고 윤영철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상대 타자들이 그 윤영철 선수의 구속에 대해서 읽혔기 때문에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드라이브 라인 센터 가서 투구폼을 좀 바꿔갖고 왔는데 그 투구폼을 바뀐 투구폼에서 스피드가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승수가 나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아가 전체적으로 선발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리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경기 운영을 해가고 결과를 낸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팀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마운드는 외국인 두 투수는 이제 우완 투수, 이제 그렇죠. 국내파는 예. 전부 이제 좌완으로 이제 예.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이순철 위원께서 기대되는 부분 또 우려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양현종 선수에 이어서 이율이 윤영철 선수가 뭐 얼마나 성장해 주느냐가 뭐 가장 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는 스피드가 그 정도면 작년 같은 성적. 작년에는 기아 선발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윤영철 선수예요. 가장 기대 이상으로 성적을 많이 내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능력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5선발에서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선수죠. 물론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서 10승 이상의 투수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렇지 뭐 그 10승을 넘기지 않더라도 워낙 안정된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스피트가 만약에 여기서 더 작년보다 더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구속이 압도를 하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유리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의 제3선발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투수로 거듭나느냐. 나머지 또 6선발 항동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대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충분히 그 부분은 괜찮단 말이에요. 선발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모든 나머지 기아의 국외 구단도 외국인 투수들이 잘 던지는 전제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기아가 유독 그 부분에서 작년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KT 못지않은 강력한 선발이 되는 거죠. 오히려 기아는 작년에 구속이 떨어졌던 마무리 투수 정혜영 투수가 과연 구속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여기에도 조금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분명히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 존재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 사실 저게 좀 제보 들은 거에 의하면 이순철 위원께서 기아 타이거즈 경기 가면은 이의리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나누시는지 궁금하고 이리 선수가 그러면 얘기를 보통 나누시는 부분들은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는지. 아니 기아 타이거즈 어떤 선수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는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조언이 아니에요. 조언이 아니고 제가 이리 선수를 보고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물어보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코칭 스태프도 아니고 내가 뭐 야구 선배일 뿐인데 제가 뭐 분야도 투수 분야가 아니고 해서 조언을 감히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유 선수가 이야기하는 걸 또 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길어진 거예요.
제가 어여지 마십시오. 저는 이은 선생의 조언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는 사람. 이은 선수가 항상 그럴 때 이렇게 뒷짐지고. 그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맞아요. 그 어휘도 풀어야 돼요. 이은희 선수가 뒷짐지고 이야기해 준다. 선수들이 오면 저를 의도적으로 꼰대를 만드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뒷짐을 주고 기합 받는 것처럼 그 제발 좀 야 이게 앞으로 좀 해라 이게 뒷짐 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효리 팬들이 보면 저를 얼마나 욕하겠냐고요. 네. 저 왜 이효리 선수 경기하기도 전에 이렇게 준혁들에게 뭐라고 하냐고. 꼭 그런 거잖아. 왜냐 우리 벌 받을 때 이러고 벌 받자 이렇게. 왜냐 그럼 저도 이렇게. 저... 예? 이희한테 얘기 좀 많이 해달라는 팬들도 많아요. 아니 이효리 선수에게 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네.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유리 선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같고 하면 그냥 말하고 아무만 소리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이유리 선수가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그걸 조언이라고 저희가 네, 툭 던지는 거죠. 뭐라고 던지냐. 우리야 네가 타자고 너 같은 투수가 150km를 넘게 던지면 너는 타석에 들어가서 잘 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럼 그렇게 던져라. 그렇게 하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맙니다.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예. 뭐 기아 타이거즈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만한 제목. 예. 네. 이은희 충분히 선수의, 갖추고 예. 있죠. 성장을 네.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고 즐거운데 이번 시즌에 이제 뭐 선발 이렇게 이제 굴러간다면 새로 영입된 이형범 선수 네. 어느 정도 이 보탬이 될지 또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좌투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영범 선수도 그 NC 다이너스나 두산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장인식 선수에게 쏠려 있는 우투수가 조금은 이렇게 분산이 좀 되면서 예. 장인식 선수도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어떤 점들 때문에 이영범 선수를 우투수를 영입을 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렇게 되면 충분히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불펜진의 평균 자책점이 2위였던 기아 타이거즈 여기에 이제 이형범 선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힘이 생기게 그게 작년에 자투수들의 힘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예. 자 여기에 또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 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라인업 구상을 마쳤다고 하는데 상위 타선을 보면 이 빠른 발 선수들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호, 조현태, 김도영. 시범 경기를 보니까요. 이제 이범호 감독이 구상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상대 팀들 경기하기 매우 힘들 거예요.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 이 세 선수는 감독 사인 없이 도루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베이스 크기도 15인치에서 18인치가 됐는데 그러면 거리간 간격이 11.43cm인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빠른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하면서 지금 시범 경기 때 계속 1, 2, 3번으로 내보내더라고요. 네. 그 선수들이 예상한 대로 활약을 하면 상대 팀들이 정말 경기하기 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팀 타율 2위였는데 도루가 3위, 홈런이 2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때리고 잘 뛰고 네. 네, 모든 게 됐다는 그래요. 시즌인데요. 박찬호 선수는 한 시즌을 다 치렀지만 네. 최원준 선수는 군 전역 이후에 중간에 합류했고 김도영 선수는 부상으로 해서 중간에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지금 김도영 선수가 빠르게 좀 회복이 돼서 예. 시즌을 좀 시범 경기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타격에 이제 어느 정도 상대를 괴롭힐 정도의 누상에 나가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뒤에 막 저기 최영우, 소크라테스, 나성범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수는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선수여서 그렇죠. 투포수가 이중 부담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선수들, 감독, 코치들과 상대가 다 답답하게 생각하고 깜깜하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경쟁이 매우 힘들 거예요. 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중심 타선에 나성범, 소크라테스, 최영우 선수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위압적인 상태에서 하위 타선도 지금 걸을 선수가 없습니다. 네. 김선빈, 김태군, 이우성. 네. 예. 지금 타선에서는 뭐 LG 트윈스와 함께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요. 네.
그 타선이 좋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LG나 기아는 비슷비슷한데 LG는 누상에 나가면 감독의 어떤 지시하에 의도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막 다 도루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기아는 딱 이렇게 세 선수가 편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수는 뛰면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퍼센티지를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표시나지 않지만 김선빈이에요. 김선빈 선수가 그 약간 뭐 5번에 가든지 아니면 테이블 센터로 가든지 더 뒤쪽으로 가도 이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타석에 있는 것과 없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기아가 없을 때 보면 어디 한쪽이 텅 비어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예. 팀이에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에서는 그 이 빠른 선수들도 주목을 하지만 김선빈 선수가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선수예요. 예. 일단 타격은 지난 시즌에도 증명이 돼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수비 라인을 조금 보면서 예, 수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변화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은 2루에 김선빈 선수를 대체해서 나중에 서건창 선수가 백업으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 가장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1루 자리입니다. 이우성 선수가 가장 유력시 되는 가운데 뭐 변우혁, 황대인, 예, 오선호 선수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이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많이 안 띄었으니까. 예. 네, 오키나와 캠프에서 보면 윤도현 선수라고 있어요. 예. 윤도현 선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박민 선수도 있고 뭐 다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서건창 선수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야수들이 선수층이 엄청 두꺼워졌어요. 여차하면 다 벤치로 밀려나게 되겠어요. 거기 서건창 선수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윤도영 선수는 거의 김도영 선수하고 플레이하는 게 비슷해요. 둘이 달리기를 하면 딱 이만큼 차이는데요. 예. 0.01초 차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와우. 동시에 탁 출발을 하면 예. 그러면 김도영 선수를 보고 있으면 그냥 약간 그 타조들 뛰듯이 그렇게 뛰는 모습인데 윤도현 선수는 그동안에 1군에 안 뛰었으니까 예. 일반 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윤도현 선수는 원래는 유격수인데 김도영 선수하고 라이벌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3루도 보고 유격수도 보고 2루수도 보는데 이 세 포지션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서건창 선수는 2루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치가 있는 선수가 이게 경기를 나오지 않고 벤치에 있어도 이 선수는 누상에서도 위협적인 선수란 말이에요. 타격도 만만치 예. 않단 말이에요. 오키나와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제가 오죽하면 김선빈 선수에게 선빈아 올해는 경기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더가웃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것 같은데 내가 그랬더니 김선빈 아 그럼 좋죠 하는데 아 그럼 좋죠 하는데 그게 자기 가슴속에 없겠냐고 생각이 왜 그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위협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 면에서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네, 그렇죠. 성장할 수 있겠고 네, 서로 부상당하지 않고 네. 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자리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문제는 일루수죠 이제 예, 그렇죠. 일루수인데 이우성 선수가 일루수로 왔는데 저는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 못할 진짜 그 이유는 왜 못할 줄 알았냐? 예. 저는 이우성 선수가 3루수였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외야 하는 것만 봤잖아요. 네. 내야 하다가 외야 가는 것은 저는 내야 하다 외야를 갔으니까 네, 선생활을 했지만 네. 외야를 하다가 내야에서 성공하는 선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루수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외야를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포구하는 능력을 보면 제가 워낙 기대치를 낮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좀 잘못 봤는데 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조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우성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주전 1루수로 네. 확고하게 네.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렇게도 보시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포구하고 던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투수가 견제하는 거라든지 뭐 수비치를 잡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야에서 움직이다 보면 체력 소모라든지 네.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캐션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의 1루수 부분은 좀 치열하게 이번 시즌도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확고하게 지금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차후에 뭐 시즌 들어가면 이순철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순철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키플레이어 하나 꼽아주신다면 김도영 선수로 봐야 김도영 선수. 예, 예. 부상당하지 않고 그 선수가 지금 프로에 입단해서 계속 부상이잖아요. 예. 예. 결국 그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기아가 좀 흐트러짐 없는 타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도영 선수가 타선에 있다가 빠질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많기 예.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순철 위원과 정우영 캐스터 두 분께서 예, 1위를 한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은 2위 아니면 3위 예, 신이원 아나운서만 3위였고 예, 거의 대부분 1, 2위였습니다. 근데 1위를 꼽아주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예. 전력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다. 예, 오히려 예. 더 기아는 작년보다도 전력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다. 예. 그 첫 번째는 외국인 투수들이 지금 출발해 물론 캠프 때는 다 좋습니다만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캠프로 가니까 작년 캠프로 못 예. 갔잖아요. 가니까 뭐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예? 캠프 때는 다 좋아요. 작년에도 엄청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하여튼 그 캠프 때 보여줬던 모습이 예, 페넌트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보여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디를 네. 뭐 부족한 부분을 한번 그렇죠. 이야기해 보시죠. 이우성 선수를 아주 제가 이렇게 과연 할까 이렇게 봤는데 의심스러운 눈빛을 네. 말씀해 주시네요. 기대 이상으로 네. 엄청 더 잘하고 있고 그건 공백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백이 어떻게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점과 조금 이제 그 부족한 점을 말씀드릴 때 마무리 수도 말씀드렸는데 정혜영 선수도 그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만 올라오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네. 그렇게 보면 없네요. 빠진 부분이 그래서 네. 1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특정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력 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순위 또 예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예상치지. 그렇죠. 제가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예. 다 맞을 수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PD들이 예. 진짜 황당한 게 1위부터 10위까지 그걸 도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순위를. 예. 이건 진짜 네. 예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1위부터 네. 10위까지 그걸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틀리면 나쁜 사람은 저만 네. 나쁜 사람 되니까 틀리면서 뒤에 쏙 빠져가지고 네.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박제가 되어가지고 꼬리뼈가 네.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우리를 뭐 8위를 하고 네. 뭐 7위를 하고 4위를 하고 그래 뭐 너는 역시 뭐 이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저 해설 캐스터 아나운서들 나 그러고 나서 지금 회사에서 그 저 주스 망고 주스 하나 이렇게 줬어요. PD가 아 진짜로 네, 저 불만 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갈등을 많이 좀 챙겨드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챙겨주기나. 자 오늘 2024 시즌 KBO 리그 예, 기아 타이거즈의 프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과연 기아 타이거즈가 5강을 넘어서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예, 과연 깊은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